오늘 용영이 쌤하고 게임 교실 하는데 용영이 선생님이 실력을 보여주신다면서요, 맞죠? 네, 오늘 제가 키운 캐릭터예요. 로사? 네, 로사 플리 보여드릴 거예요. 와, 로사. 근데 여기 상점에 이 상자들을 되게 많이 모아놓으셨네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깔려고 같이 모아놨어요. 깔려고요? 네. 그러면 작은 상자가 26개니까 작은 거 먼저 한번 까볼까요? 네, 저 파이퍼 뽑을 거예요. 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공주 역시 용영이 쌤 수컷이라서. 네. 저 수컷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물을 자르는 거예요. 수컷. 네, 26개 한번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쓸데없어요. 둘 다 남자네요. 쓸데없네요. 네, 다시. 오, 아, 그래서 쓰는 거 나왔어요. 로서 나왔어요. 아, 로서 나왔어요. 우와, 뭐 새 캐릭터 나왔어요. 리코. 리코. 새 캐릭터 하나 나왔어요. 네. 티켓도 하나 나왔어요. 티켓 좋은 건가요? 쓴 거 없어요. 빨리 지나가 버렸네. 네, 아직 뭐 그 아름다운 여성분 안 나오네요, 맞죠? 네, 전부 다 괴상하게 생겼어요. 맞네요. 돈 50원이나 받았어요. 오, 높은 거예요? 많이 준 것 같아요. 오, 20개 남았습니다, 아직. 20개 남았습니다. 오, 뭐 좀 좋은 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러네요. 19개. 프랑켄슈타인 전투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캐릭터예요. 18개. 17개. 오! 티켓 3개. 좋은 거 아니에요? 자, 티켓 많이 모아놨어요. 네, 티켓도 많고. 59개. 59개. 돈도 많이 모아주셨네요. 자꾸 남자밖에 안 나와요. 12억 8천만 원 모아주셨네요. 12억 8천만 원. 우와! 우와, 이거 쓸만한 거예요. 오, 그래요? 네. 다음에 또 저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맞아, 계속 쓸 수 있어요. 오오오! 뭐 좋은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괜히 우리 낚시하고 있는 느낌도 나고요. 자, 13개. 파이퍼. 보석 나왔어요. 보석도 좋은 건가요? 네, 좋아요. 파이퍼. 안 나왔어요. 자, 11개 남았어요. 아까 멋있게 생긴 남자친구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미사일 쏘는 친구예요. 네. 10개. 10. 9. 8. 8. 7.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6. 5. 계속 4. 도프랑키 슈타인만 나오네요. 3. 2.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작은 거. 보너스 남았어요. 보너스. 기대합니다. 땡. 자, 기대합니다. 이제 그거 3개 남았어요. 큰 박스가 더 중요하죠. 맞아, 여기서 나올 게 높아요. 네, 3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짠. 코인 52개. 3개 남았어요. 네. 미사일 쏘는 친구. 미사일 쏘는 친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네. 불 나왔어요. 앞으로 돌진하는 친구죠. 네. 포크 나왔어요. 친구는 회복. 하는 친구. 이벤트 티켓. 좋아요.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파이프 안 나올 것 같아요. 오, 107이나. 코인 많이 나왔어요. 제시. 제시염.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엄청 모아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파이퍼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안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로사. 그래도 로사 나왔어요. 그래도 로사 나왔네요. 아쉽지만 이번에는 예쁜 공주님을 캐릭터를 획득하지 못했네요. 자, 플레이.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플레이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 해볼까요? 제일 잘하시는 걸로. 저는요, 바운티를 할게요. 네. 요거는 별을 뺏는 거예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영이 선생님의 실력
로사 플레이합니다. 어, 상대 필드 로사가 있어요. 어. 자, 일단 저 한 개는 버릴 거예요. 그래. 아, 저 별을 많이 획득하는 게임인가 보네요. 용용이 선생님이 사격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체력이 떨어졌어요. 네. 잡았어요. 오, 용용이 선생님 한 명 킬. 자꾸 빠지고 체력 채워서 다시 갑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체력이 다시 리셋되죠. 아, 때리지 마. 어, 저거 약간 세 보이지 않네요. 오. 제가 이겼어요. 아, 도와준다. 궁극기. 아, 도망가야 돼요. 궁극기 있어요. 체력이 없어요. 자, 여기 체력 채워서 이겼어요. 뻥. 이겼어요. 오. 잘하죠. 용이생 약간 숨어 있다가 때리는 걸 잘하시네요. 맞아요. 근접기 좋아요. 얍. 무법자. 아, 이거는요 체력이 좀 덜 달아요. 아, 체력이 덜 달고 일단 우리 팀 이기고 있어요. 네. 4대 1로 이기고 있네요. 아, 죽는다. 죽었어요. 어, 용일쌤 죽은 것 때문에 4대 4 동점이 됐어요. 맞아요. 제가 캐리 했는데요. 네. 제 친구들 똑바로 안 했어요. 어, 왜 외국말로 말하죠? 이거 외국 게임인가 봐요. 아, 그래요? 저 우리 편에 멀리 쏘는 친구 좀 잘 이용해야 돼요. 한 마리 잡았어요. 오, 잘 피하고 계시고요. 6대 4 채워야 되고. 저 같은 리코. 오케이, 같은 잡았어요. 24초 4. 남았어요. 이길 수 있어요. 20초. 잘 숨으면 이길 것 같은데요. 어, 또 이겼다. 또 이겼다. 어, 괜찮아요. 아직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요. 9대 7. 안심할 수 없는. 어, 10대 9. 어, 안 돼. 19. 안 돼. 8. 빨리 가서. 안 돼. 빨리. 안 돼. 궁극기라도. 안 돼. 안 돼.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이번에 팀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팀을 네. 잘못 만났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용유 쌤 잘하시는 것 같은데 팀을 좀 잘 만나서.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두 번 더 하셔도 돼요. 많이 하면 재미없어요. 조금씩만 해야 돼요. 게임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공주님. 아, 저쪽 편이에요? 네. 어, 그 공주는 멀리서 공격을 잘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같은 걸로. 제가 공주님을 1대1 막 갈 거예요. 공주님이 한 명, 우리 팀 한 명을 처리했어요. 바로 죽여버렸네요. 용현쌤 한 명 잡았고요. 제가 근접전은 짱 잘해요. 오, 저 프랑켄 슈타인, 저 광역 스턴 넣는 친구. 맞아요. 기절했어요. 기절 계속 맞고 있어요. 기절해가지고. 우리 팀 너무 못해요. 얘 보세요. 예찬이는 가만히 있어요. 이 친구 몸을 좀 이용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맞죠? 예찬이 예찬이 때문에 제가 죽었어요. 어, 저기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스턴을 놓고 멀리서 맞아요. 사격을 하네요. 예찬 친구 아무것도 안 해요. 어, 저거 보세요. 맞기만 해요. 저 원래 막 돌진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제가 체력 많이 따라잡잖아요. 네. 근데 우리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기만 해요. 저 왜 이렇게 운이 없죠? 이번 판은 너무 많이 저 프랑크 사귄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요. 킬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일단 한 명 잡았고 두 번 잡았고요. 이야. 다 피했죠? 오. 이 와중에 우리 편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저 권총은 근접 캐릭이 아닌데 굉장히 강하네요. 어, 제가 너무 근접했어요. 아, 너무 근접했어요. 땄어요. 오, 안 돼. 이야, 공주님 궁극기가 도망가는 거였군요. 맞아요. 팀을 잘못 만났어요. 두 판 연속 팀을 잘못 만난다는 거는 용용이 선생님이 캐리를 못 한다는 게 아닌가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자, 이기는 거 보여줘야죠. 네, 이길 때까지 한 번 해봅시다. 경김에 이길 때까지.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 딴 캐릭 해볼게요. 네. 불. 제 성격이 불 같아요. 어, 이 친구는 이렇게 궁극기 쓰면 앞으로 돌진하는 친구. 맞아요. 이 친구는 깜짝 놀래켜주면 돼요. 숨어 있다가. 네.
용영이 쌤은 약간 근접 캐릭을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멀리서 쏘는 것보다 화끈한 거 좋아해요. 어? 상대편에 그, 지금 완전 멍청이. 그냥 근접 캐릭 멍청이. 멍청이. 근데 멍청이가 우리 편 한 명 죽였는데요? 잡았죠. 멍청이 맞죠. 네. 용영이 쌤 체력을 채우고 있고요. 우리 지금. 편은 전부 다 이제 근접 캐릭이라기보다는 다 이렇게 깜짝 놀래키 네, 거예요. 이번 플레이 진짜 좋았어요. 딱 숨어 있다가 맞죠? 깜짝이야. 약간 궁극기로 도망도 가면서 맞아요. 도망가면 죽이고.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도망가야 되죠. 여기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저 권총이 생각보다 되게 셉니다. 맞아요. 저 때문에 못 오고 있죠? 저 때문에 못 오고 있죠? 근접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 때문에 못 오고 있죠? 이 와중에 미사일 씨가 궁극기를 써주셨고요. 죽을 뺐어요. 죽을 뺐어요. 잘 도망가세요. 체력을 좀 채우시고. 제가 욕을 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CC기는 딸피란. 좋았어요. 보셨죠? 제가 욕을 했죠. 지금 들고 있는 게 약간 샷.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번 판도 이러면 간당간당한데. 잡아버렸죠. 3점 차인데 17초 남았습니다. 안돼. 일로 와. 잘 숨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실수했어요. 질 뻔했어요. 이번 판도 버텨. 이겼어. 이야, 세 번의 도전 끝에 제가 스타 플레이어예요. 네, 로사보다 이걸 더 잘하시는 거 같네요. 아니요, 원래 로사 잘해요. 로사 잘해요. 로사 한번 더 보여줄까요 그러면? 불은 한번 하셔서 바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로사 잘 못하나 봐요. 네, 로사 한 번만 더 보여주고 마치도록. 그러면은 다른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자랑할 거예요. 오늘 받은 거죠? 오늘 받았어요. 네. 자, 로사를. 로사 이길 수 있도록. 자,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모드를 더 많이 하시는 모드. 아, 친구들이 이 모드를 많이 해요. 아, 친구들이 좋아. 아, 이거 약간 그 배그랑 비슷한 느낌이죠, 맞죠? 맞아요. 자기장이 아니라 독가스가. 네, 이건 머리를 써야 돼요. 잘 숨어 있다가. 자, 마지막...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 난 이걸 가질게. 이게 듀오 모드가 새로 생겼네요. 아, 그래요? 더 할 때는 없었는데. 야. 되셨죠? 바로 잡아버렸고. 로사가 근접? 뭐예요? 저 친구 궁극기 쓴 것 같아요. 맞아요, 궁극기 썼어요. 도망가야겠어요. 네. 우리 팀 살려야겠어요. 저거 뭐예요? 나쁜 대장이 같이 있네. 좋아요, 저거 제 거예요. 안 되겠다. 저거 제 거예요, 좋아요. 잡고 잡았고. 독가스 조심하시고. 네, 여기 들어가서 오면 안돼. 큰일 났다. 우리가 독가스에 갇혔어요. 살려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얘네 왜 죽기만 할까요? 저랑 안 맞나봐요. 로사가 잘 안 맞나. 자, 여기까지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까고 갈게요. 네. 자, 제가 다음에 파이퍼를 뽑으면은 네. 파이퍼로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뭐 용영이 쌤님 로사보다는 불이 더 잘 어울리는 걸로. 네. 네. 맞습니다. 잘 가. 바이바이. 바이용.